고전 공부와 승단 체계, 이게 화엄경 강의 때 지금 현재 다 들어가서 되고 있는 겁니다. 화엄경 강의 할때 제가 일지이지를요, 경전 공부, 고전 공부랑 일지이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면 어떤 맛이 될까? 요게 궁금해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1단은 경전 공부할 때 이럴 것이다. 2단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 강의할 때다 곁들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보살 핵심 얘기할 때.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요즘 인문학이 유행인데 인문학 공부잖아요. 결국 고전 공부라는 게 제가. 경전은 이제 고전 중에 일부고. 그래서 폭넓게 고전을 공부하는데 이 승단 체계랑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인문학의 1단, 2단, 3단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냥 재밌는 생각이 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결국 고전은요, 고전은 뭐가 고전이냐? 어느 시점,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제가 그게 법칙 삼을 만한 이야기인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한 옛날 건데.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내 삶에도 관통되고 있는 법칙을, 불변의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고, 이게 이제 모범이 된다고 전입니다. 단순히 옛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내가 들어도 그게 도움이 되는 명언인 거예요. 로고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게 로고스예요, 지금.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로고스예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겠습니까? 로고스가요. 누가 우리를 죽게 할 겁니까? 로고스대로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졌습니까? 로고스대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로고스에서 벗어날 수 중력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결국 떠날 수는 없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중력을 무시해서 지금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력을 거부한다 하고 떨어져 죽겠죠. 중력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중력을 위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하라는 것을 안 해볼 수는 있겠죠. 중력은 지금 말하고 있죠. 너 그렇게 까불면 떨어진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위배하고 멋대로 굴 수는 있지만 그 법칙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무시한 대가를 제가 다 치러야 돼요.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물리 공식처럼 심리 공식 안에도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양심의 로고스가요. 선명해서 그놈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요. 칼같이 과부가 옵니다. 그거를 써놓은 게 고전이에요. 고전의 그래서 내용은요. 욕망과 욕심과 양심이에요. 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욕심의 로고스, 저차원적 로고스를 쓰고 사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라는 고차원적인 로고스로 이 저차원적 로고스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스릴 건지. 하나로 말하면 다 로고스 얘기예요. 왜냐, 욕망도 결국은 로고스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만 부리고 있어요. 다 똑같은 욕망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정해진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만 살다 보면요, 동물 수준을 못 벗어나요. 욕망대로만 살다가 지지고 볶고 하다 죽고 끝나겠죠. 근데 인간은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하나의 길이 열려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선택해서 갈수 있는 길인데, 고차원적 로고스를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게 인간한테는 허용돼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아주 못한다고 못해요. 제가 다 확인해 본건 아니니까. 근데, 인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맘만 먹으면 갈수 있습니다. 고차원적 이노고스를 탐구할 수가 있어요. 그 재료가 고전입니다. 고전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의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욕심은 항상 고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의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고차원적 이노고스로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고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또 모순들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만 해도 고전이에요.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면 우리가 그 고전을 보고 나면 금방 우리는요, 왜 우리가 힘든지를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 안에는 또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지혜와 역지사지가 있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게 양심이에요. 결국은 양심이 답이구나 하고 로고스를 따르게 만드는 게이 고전의 큰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이해한다는 거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이해하는 성숙도랑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단순히 요즘 인문학 공부가 열풍인데 유행하는 강의 몇 편 들었다고 여러분이 인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격한 엄밀한 학문이에요. 이론과 실천이 겸비되어야 되는 학문이에요. 왜냐? 이론 실천을 한번 또 얘기해야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는데 이론과 실천이 겸비되지 않으면 요건 아는 거죠. 이게 지적인 겁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실제 그걸 요게 하나의 또 지능을 이룹니다. 고전 지능이에요. 인문학 지능은요. 얼마나 잘 알고 잘 써먹느냐예요. 알고 있는가? 이론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이게 지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고전을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에서 써먹지 않는 한은 이해를 못합니다. 로고스라는 거 그냥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설을 세웠다고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팩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현실이 그런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세워보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실천을 통해 확인해보고 이게 정반합적으로 정확히 두 개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요. 이론과 실천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빛을 내면 그게 우리가 안에서 자명함이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자명함이라는 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자명할 때만 로고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자명하다 할 때 알고 있는 그 정보,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정보가 로고스예요. 우주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로고스가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밝혀졌는지가 여러분 영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많이 밝아진 사람은 뭔 일 닥치든지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 밝아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로고스를 전제로 해서 그걸 추리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근데 로고스가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일을 닥칠 때마다 과거의 기억으로만 해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대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지금 이 상황이 같습니까? 과거랑 같습니까? 매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요.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늘 달라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거기서 판단이 안 선다는 걸 지금 여러분 안에 기준이 없으셔서 요게 전제가 돼서 빨리빨리 추론이 돼야 되는데 윗바탕이 불안하니까 추리가 안 되는 거죠. 수학을 푸는데 공식을 모르니까 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제를 접할 때마다 과거에 내가 이 문제 내가 푼 것 같은데 하면서 또 헤매고 오답만 자꾸 떠오르고 잘못된 그 실패 사례들만 자꾸 떠올라서 겁을 먹게 되고 긍정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공식을 알기 전에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걸 바로 현실에서 실험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지. 이게 과학적 태도로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남의 말 멋지다고 다 믿고 계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실험을 안 해보고 믿고 계시던 이론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인생사를 풀려고 덤비셨다가 심각한 어떤 위기를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공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게 인문학의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문학 열풍 부는 거 되게 경계하는 이유가요. 인문학이라고 해서 결국 들어가 보면 그 인문학자의 개똥철학을 듣는 경우가 많으세요. 엄청난 편견을 막 듣게 됩니다. 노자를 들으러 가도 노자를 듣는 게 아니라 노자를 가지고 본인이 마음대로 상상한 얘기를 들려줘요. 듣고 여러분이 그게 내가 인생 살 때 필요한 하나의 큰 지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버리시고 실제로 함부로 적용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남한테 가서 묻는 거 좋아하시지만 그거는 참고밖에 안 되고요. 남한테 가서 묻고 의견 구하는 거는 공부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이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실험해 보셔서 여러분 걸로 소화하셔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게 공식이 맞다는 걸 확인하시고 공식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인격을 갈고 닦지 않으시면요. 절대 이런 인문학은 그냥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왜 과학보다 인문학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요? 어려워서 그래요, 실제로. 어려운 게 있어요. 말로 듣긴 더 편해요, 인문학은. 왜냐면요, 인문학은 여러분 살아가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다 뭔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과학은 그 분야 전공자 아니면 들어도 모르지만, 사람 사는 얘기는 들으면 여러분도 다 뭔가 한마디씩 할 게 있거든요. 꼭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공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주가 그렇게 인간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자신 없죠.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인문학을 하니까 소크라테스 시대도 소피스트란 존재들이 인문학을 그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다 거부하면서 자명한 거다. 진리는 진짜 있는 거고 진선미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거다 하는 거를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철학은. 진짜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의지력이 강해서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자명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자명해지시려면 이론과 실천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이걸 바둑의 구단처럼 구단으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인의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라는 로고스가 우리의 양심의 본성임을 자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이 정도 돼야 인문학이 보여요. 그러면요, 결국 고전이라는 거 뭘 다루고 있는데요? 인의지요. 네,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를 관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기준 삼아야 할 건 뭐겠습니까? 동양에서는 한마디로 인의지 합니다. 예, 사랑, 정의,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되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선악의 판단은 늘 자명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인간의 로고스예요. 인간이 따라야 할. 이걸 구현하는 사람은요, 욕망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면서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늘 자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욕망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고 욕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욕망을 절제할 땐 절제하면서 욕망을 활용해가지고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어떤 선택과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모든 고전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예, 그래서 동서양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 고전에서 어떻게 그걸 읽어냅니까? 결국은 그 전부터 이제 고전을 보셔야 되지만 고전의 이런 인문학을 1단계를 넘어섰다 하는 건요. 자기 안에서 보물을 진짜 찾은 사람이에요. 보석을. 책에서 말하는 보석이 내 안에 진짜 있더라는 걸 안 사람은요. 그 다음에 고전을 대할 때 이제 완전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걸 알고 고전을 보게 돼요. 그 전에 고전 볼 때는 그렇게 그런 각오로 못 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인문학 공부 1단계가 뭡니까? 지우학, 학문의 진짜 뜻이 섰다.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학문은 좋은 말이 있는 거구나. 고전은 이대로 하면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정도에서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쓰는 법,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활용하는 법을 써놓은 게 인문학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각오가 달라지죠. 딱 무릎 꿇고 이제 고전을 대하겠죠. 그래서 인의지에 대해 다룬 고전을 이제 진짜로 이해할 안목이 이때 생깁니다. 일단은 내야 안목이 생겨요. 그전에는 뭔가 편견이 많아요. 자기만의 막 철학일 수도 있어요. 고전과 무관한. 그래서 이 두 번째 2단계로 들어가면요. 인의지에 대한 자명함이 심화돼요. 즉 일단은 이걸 알아요. 내 안에 그 보물이 있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1단만 돼도. 2단이 되면요. 매사를 그 보물을 가지고 처리해봐요. 인의지라는 로고스가 시키는 대로 한 번씩 해봐요. 잘하지는 못해도 늘 하는 게 인의지의 로고스를 따르는 게 습관화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로고스를 따르는 게 습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문학을 이해할 때, 고전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수준이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점점 더 정밀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3단계 가면요. 1, 2단계에서는 이 로고스를 적용할 때 뭔가 부분적인 함정이 잘 빠져요. 그런데 3단계가 되면 로고스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큰 그림에서 어떻게 써야지?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이 상황을 제일 중도에 맞게 해결할까 하는 안목이 생겨요. 1, 2단계에서는요. 부분적인 자명함이 잘 빠져요. 측은함을 보다가 좀 공정해야 할걸 놓치기도 하고
공정한 걸 너무 따지다가 매정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3단계쯤 되면요 전체 균형을 잘 잡아요. 매정할 때 매정하면서 또 측은지심을 발휘할 때는 확실히 발휘해서 이 균형을 잡는 솜씨가 생깁니다. 그래서 3단은요 인해에 대한 자명함이 확대되어 고전의 뼈대를 설명할 정도의 학문이 확립돼요.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할 때요. 인문학을 그전에 1, 2단계에서는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밖에 고전을 못 읽어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보던 책인데 달리 보여요. 뼈대가 보입니다. 인문학의 뼈대. 제대로 된 고전을 접한다면 그 고전 속에서 인문학의 뼈대를 찾아내요. 인간은 이렇게 살으라고 한 거다라는 큰 그림을 잘 찾아내게 됩니다. 4단계 되게 되면요. 그래서 3단계는 학문이 확립됐다 하는 그 단계죠. 잠시만요. 3단계는 예전에 논어에서 30의 학문이 선다 하는 게 3단계에서는 학문이 선다 하는 겁니다. 4단계는요. 그 확립된 학문이 이제 더 정밀해지고 살이 붙는 겁니다. 아까 뼈대가 세워졌다면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는요. 3단계에서 확립된 어떤 인문학과 고전의 뼈대에 살을 붙여가는 경지예요. 그래서 고전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정밀해져가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전의 내용과 하나로 통하지는 못하여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꽤 이해하고 이때 이 3단계, 4단계가 되면요. 그 고전에 대한 주석을 달 정도로 실력이 월등해져요. 이해하는 수준이 남달라집니다. 이 정도 된 분들이 고전에 대해서 주석을 많이 달아요. 고전에 대해서 큰 그림은 이제 안 놓치거든요. 그런데 작은 데 들어가면 여전히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단계에서 쓴 사람들이 이니에지를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쓴 고전, 그런 사람들이 쓴 고전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큰 그림은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아직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 5단계가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이제 자명하게 믿고 따를 만하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야 되다가 이제는 5단계쯤 되면요. 양심의 소리는 원래 퍼펙트하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돼요. 양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늘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양심은 양심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내가 잔머리 안 굴리고 장깨 안 부리고 양심 소리 그대로 따를 때 제일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풀어버려요, 이때.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요. 고전의 내용이 마음에서 자동으로 펼쳐질 정도로 자명함이 확대돼서 고전의 내용을요. 자연히 그냥 알게 돼요. 다 이해했다고는 말 못 하는데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씩 이제 풀려가기 시작해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고전을 봐도 인문학을 봐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풀려요. 그래서 고전도 결국 이니에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니에지에 대해서 밝아지면 고전도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들이 이해를 제일 잘합니다. 이제 그 전 단계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 분들이 쓴 고전에 대한 풀이들이요. 역사상 제일 유명한 고전에 대한 풀이들은 이 정도 분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여기 넘어가면 그분은 그냥 고전을 써요. 풀이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전을 써버려요. 그래서 5단계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고전에 대해 아주 이제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성현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요. 이제 아는 건 다 알겠어요. 지천명의 경지라고 하죠. 천리, 로고스를 그냥 아는 경지라는 거예요. 5단계가. 그러니까 고전도 보면 그냥 알아요. 예전에 너무 내가 좁게 해석했던 게 딱 풀어지면서 큰 그림이 그냥 보이고 그 인문학이 말하고자 했던 고전의 진술을 그냥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다 구현을 못해요. 그래서 6단계쯤 가야 구현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고전에 대한 자명한 이해를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경지가 6단계예요. 진짜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고전과 하나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7단계쯤 되면 고전의 내용이 이해되는 것은 물론 그냥 이해가 되고요. 그냥 구현이 돼요. 중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인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선을 알고 답을 알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선을 실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고전이 되는 거죠. 7단계 되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이제 살아있는 고전이 된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로고스가 활발하게 온전하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그대로 말을 하면은 경전이고 고전이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 고전의 내용이 돼요. 대상이 돼요. 고전이 기록할 만한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동하면 모범이 되고 말을 하면 다 표준이 서니까
이분은 이런 분들은 고전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경지. 이해하고 실현하는 게 균형을 이루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의 내용, 즉 이니에이지에 대한 입체적 자명함을 얻게 돼서 성현의 마음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단계는 아까 6단계는 이순, 로고스의 명령을 잘 따른다는 정도고, 7단계는 종심소욕 분류구, 욕심대로 해도 로고스를 어기지 않는다는 이 정도 인정해줘요. 그럼 7단계는 그냥 그 사람이 고전이 돼요. 이게 멋있죠. 그래서 8단계, 9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전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더욱 정밀해지고, 8단계, 신령해지면 9단계죠. 이분들이 이제 주로 말을 하고 하면 다 고전이 돼요. 7단계 이상 되는 분들이 말을 했을 때 가장 엄밀한 고전이 됩니다. 그 아래 분들은 어느 한 귀퉁이를 주로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단계에 맞게 누구나 고전을 쓸수 있어요. 1단계 되는 분만 해도 고전 쓸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고전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1단계는. 인간의 안에 있는 포문에 대한 창가는 쓸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해서는 못 쓰겠죠. 근데 한 3단계, 4단계 되면 인간 안에 있는 포문에 큰 뼈대와 그런 어떤 작용까지 쓰겠죠. 그런데 이 아직 정밀하게 이게 살아 돌아가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5단계, 6단계 되면 요놈이 살아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7단계가 되면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빈틈이 없는 고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봐도 다 참고할 만한 말씀을 실감나게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요, 인문학 공부가 결국은 나 자신의 양심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 양심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양심을 잘 쓰게 되면 끝난 거죠. 자기 양심을 잘 드러내고 나면은 자기 말과 행동이 고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랬죠. 또 다른 사람한테 나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이 명령한 것, 로고스가 나의 본성이고, 내가 본성, 로고스를 잘 따라주는 게 내가 갈 길이고, 내가 갈 길만 잘 가면 그것이 남에게는 가르침이 된다. 남한테는 내가 또 다른 매뉴얼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서로 로고스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게 도와주고, 자신 거를 드러내서 남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돕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인간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다 하는 거에서 인간의 길과 이런 인문학과 고전을 하나씩 소화해 간다는 건 아주 직결돼 있어요. 인문학의 내용이 사실은 결국은 로고스, 양심을 드러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이게 학문, 엄밀한 학문이 되죠. 그냥 열풍 분다고 인문학 대충 읽고 인문학 좀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인문학은 그렇게 그냥 가볍게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룰 수 있지만, 잘 다룬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딱 맞게 얘기하는 거 있죠? 공자님이 중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용을 걷는 것은, 뭐죠? 오직 성자라야만 가능하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칼날을 밟고 설 수는 있어도 중용을 할 수는 없다. 칼을 밟고 하는 건 인간이 할수 없는 짓이죠.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중용을 잘한다는 건 다른 문제다. 딱 중도에 맞게 로고스를 구현한다는 거. 그건 객기로도 할수 있는데, 요거는 할수 없다는 거. 오직 성자라야만 선이 뭔지 정확히 알고 선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분이 이제 인문학의 제일 이제 고단자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문학 열풍 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인문학을 피상적으로 접하지 마시고 진짜 삶에 인문학을 도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인문학적으로 살아가기. 지금 학당에서 릴레이하고 있거든요. 인문학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경전 읽고 그것만 음미하고 계지 마시고, 고전만 외우고 계지 마시고, 고전의 핵심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하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경영해 보세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사랑, 예절, 정의, 지혜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검토해보고 매 순간 하나 선택하더라도 사랑의 측면, 정의의 측면, 예절의 측면, 지혜의 측면을 두루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인문학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사랑, 예절, 정의, 지혜의 로고스를요, 이해하시게 돼요. 일단 이렇게 사셔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살질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천 속에서 드러나죠. 알고만 계셔서는 안 돼요. 알고 실천하는 중에 여러분 자명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진짜 옳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로고스랑 친해지고 그 로고스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하실 때쯤 인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시고 학문이 이제 인문학의 1단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 가야 1단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둑하듯이 바둑 그 단 급수 올라가듯이 재미 붙여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